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대장입니다. 요즘은 나대장에게도 구독진 팬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영상에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듣곤 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나대장의 하루 일과를 즐겁게 해줍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대장의 사무실 출근은 평균 아침 7시부터 7시 30분 전에 늘 출근을 한다. 이제는 어느덧 예전 직장 다닐 때처럼 출근을 하는 것 같다. 나에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예전과 바뀐 건 시간에 대한 여유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출근하면 밀린 업무가 아침부터 늦은 퇴근까지 주변을 살필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사뭇 다르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때 새로운 행복감의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가 확실히 즐겁다. 아침 블랙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선곡해 들어본다. 그리고 뉴스는 유튜브로 핵심만 간추려 듣는다. 이런 아침 시간이 나는 좋다. 아침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나는 화초들을 돌본다. 화초들도 사람과 같은 생각과 행동 형태는 똑같다. 관심을 주면 화초는 화답을 한다. 잎사귀와 줄기, 그리고 꽃대가 싱싱하고 꼿꼿하다. 반면 하루 이틀 관심 바뀌면 화초들의 상태는 정반대의 형태와 태도로 나를 맞이한다. 그래서 느끼는 나의 감정은 늘 유화초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거의 죽어가는 다육식물 두 개를 인계받아 화타의 손으로 살리는 것을 볼 때면 나 스스로 대견함을 느낀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예전과 다르게 바뀐 것은 삶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한 줌에 움켜진 욕심이란 놈을 내려놓으면서 태연하고 여유로 움에 대한 자유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채움과 버림의 법칙을 일찍 깨우친 것 같다. 버림으로써 비로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5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행동들이 나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주변과 더불어 함께하는지 모른다. 오늘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내가 존경하는 형님 중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삶과 이별하는 극단적 선택이 어찌 보면 나의 주변과 이웃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 마음이 아파온다. 나는 한 달 전만 해도 그 형님에게 보험 관련 상품에 대해 통화도 하고 상품의 좋은 점을 문자로도 남기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동반자는 보험이 최고라고 말한 내용들이 나의 뇌리를 스친다. 존경했던 형님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명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변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 된다. 앞만 보고 살던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이유도 나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었는지 모른다.
그 처방의 한방편이 이 화초들이고 하루하루 화초들과 대화하는 시그널이 험난한 세상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지도 모른다. 치열하고 강렬한 경쟁도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이며 멈춤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시 한 편에 나대장의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어 더 반짝이고 더 빛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다른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핀다. 숲과 나무에 깃든 삶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목 쉬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자슴으로 들어와 꽃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쉰 해를 보냈다. 이음도 보듬으며 노래가 되는 걸 아는데 나는 반생을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저를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늘인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가야 한다.
오늘 시한편은 극단적 선택을 한 특전사 선배이기도 하고 늘 만나면 좋은 말씀만 해주신 당신께 읽어드립니다. 꼭 하늘에 있는 밝은 별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기철 시인의 별까지 가야 한다. 이 시 한 편에 나 대장의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어 더 반짝이고 더 빛나길 바랍니다.